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두 사람이 함께 해온 세월은 무려 20여 년에 달합니다. 은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자란 그들은 둘도 없는 중마고우라고 했습니다. 맹이가 과인의 발목을 잡고 있어. 그러니까 맹인지 뭔지 당장 태워버리자. 조용히 좀 해, 누가 들어. 불길한 예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러운 죽음, 눈조차 감을 수 없는 한 맺힌 원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는 흔한 CCTV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지? 유일한 단서는 범행 현장을 본 목격자의 증언뿐. 설마 그 절경에 의한 살인?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은 뜻밖의 반전을 맞았습니다. 그럼 어찌된 일인지 시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승혜의 사체가 왜 없어? 죽은 놈이 대체 어디로 갔다는 게야? 그리고 다음 순간 눈앞에 벌어진 광경은 더 믿기 힘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허공에 매달린 사람이었습니다. 묻혀있던 시신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 사람이 어찌? 수폐계에서 죽은 놈이 왜 의릉에서 떠올라? 의릉이라뇨? 진경원에 맹이가 있다는 거 자네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의문의 죽음은 이렇게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신은복이 손에 맹이가 있어. 속히 찾아오게. 필요하다면 그 놈의 명줄을 잘라도 좋아. 괴한들의 뒤에 숨은 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의뢰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아는 거 있으면 말해봐요. 정이 궁금하면 좌포청으로 가봐.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곧장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경추절골,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살이지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전문가들은 분명한 자살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죽음을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검 기록에도 빠지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널 이렇게 만든 게 누구야? 이미 사건은 자살로 종결된 뒤였습니다. 범행을 증언해줄 물증도 없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이대로 미궁에 빠지고 마는 걸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긴 채 사건의 진실은 묻혀버리는 듯했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그가 살해됐다는 직접 증거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우리는 최초 현장에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시신 주변에 있던 작은 물건, 다름 아닌 신흥복이 어정에서 자살을 해? 그럼 여기 턱 버티고 있는 이 새책은 뭔가? 이제 다 죽었어. 야! 그토록 찾고 싶었던 살인의 증거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한 청년의 죽음에 의혹이 존재하고 더욱이 그 의혹에 국가 권력이 관련이 돼 있다면은 그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청년의 넋을 달래는 길일 겁니다. 과인은 당당평평한 조정을 원해. 족쇄를 하오시면 맹이. 맹이가 다시 나타났다. 두려우십니까? 무슨 수를 쓰든 제자를 막아. 순히 하겠다! 아니되옵니다. 선의할 뜻을, 선의할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